Novelist Pak Pom Shin won the annual Spring Literary Contest in 1973 with his debut novel. Since then, he has led a prolific career and gained fame as a best-selling author. He has garnered both public and critical acclaim with numerous awards under his belt. His revered status was exemplified by a selection as one of the top three writers in Korea by netizens in 2013. In 2011, he set up an office in his hometown, Nonsan, to concentrate solely on writing. Today, on The Interview, we go there to meet him. Oh,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The Interview, 제니퍼 클라이드라고 합니다. 예. 아, 이렇게 영광입니다. 많이 뵙게 되세요. 아름다운 분이 오셔가지고 마당이 많이 빛나는 것 같네요. 아유, 고맙습니다. 예. 어, 지금도 보이는 산도 보이고 저쪽에 호수도 보이고 예. 또 집 안에도 나무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풍광이 좋은 곳이죠. 네. 예, 호수도 아름답고 제 네. 고향입니다, 논산이. 아, 네네. 예, 한 4년 전에 여기로 왔는데요. 네. 여기서 저 아름다운 나무 있죠, 저쪽 네네. 우체통 옆에. 아, 저쪽 조금 가까이 가볼까요? 네, 저게 배롱나무라는 나무인데 네. 우리나라 선비 집안에는 다 저 나무가 있어요. 아~ 저게 허물을 벗거든요. 네네. 껍데기를 한번 일년에 벗어요. 그러니까 네. 선비들이 그 오욕에 끼거나 잘못될 때 허물을 벗고 네네. 늘 바르게 태어나야 된다는 그런 상징성을 갖고 있는 나무인데 네. 왜 소개드리냐면 저게 여기 와서 처음 쓴 소설 네. 내 소설 소금에 네. 매우 자세하게 그려져 있는 실제 그 나무입니다. 저 나무가요? 예, 예. 근데 여기 또 우체통이 있네요. 요거는 이제 이 집을 내가 비울 때가 많아요. 네. 비우면은 아주 멀리서 날 만나겠다고 온 독자들이 섭섭하지요. 네. 그래서 저 쪽문은 늘 열려 있으니까 쪽문으로 들어와서 네. 집안은 못 들어가지만 여기 앉아서 이제 시간을 보내다 가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아. 그래서 이 벤치에 앉아서 나를 못 만나니까 뭘 쓰고 싶은 말이 있으면 써서 네. 저 우체통에 넣으면 내가 나중에 여기로 오면 독자들이 놓고 간 편지를 읽는 그런 아름다운 우체통입니다. 그럼 이 공간이 독자분들을 네. 위한 팬분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뭐 예예 예. 뭐 그럴 네. 수도 있죠. 예. 왠지 저도 가끔 바람을 쐬고 싶다거나 좀 생각을 하고 싶을 때 여기까지 좀 운전을 해서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고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런 말씀은 내가 진짜 기다릴지 모르는데. 자, 이쪽 밖에 공간도 봤으니까 저는 저 안에 어떤 예, 공간들이 숨어 보시죠, 있을지 뭐. 네, 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네. We followed him to his writing office, which featured an eye-catching sign. 네, 홀로 가득 차고 네. 따뜻이 비어있는 집. 아, 예. 맞나요? 홀로 가득 차고 따뜻이 비어있는 집. 이게 무슨 뜻인가요? 어떤데 여기는 이 깜깜해요, 밤중에는. 전기불 하나 보이지 않고. 네. 외로운 곳이죠. 그렇지만 그 캄캄하고 고요하고 그 속에 내가 홀로 있을 때 나는 여기를 가득 채우고 네. 더 나아가서 저 우주까지 닿는 네. 마음. 그게 상상력의 힘이거든. 네. 따뜻이 비어있는 집은 더불어 있을 때, 네. 함께 있을 때는 나는 비우려고 그래요. 나이도 많이 먹었고 네. 마음을 따뜻이 비워서 홀로 가득 찰 때는 나는 나이가 없고 따뜻이 비어있을 때는 나는 늙어가고 있는 중이죠. 어렵지만 네, 좋은 얘기 같아요. 아, 예, 예, 그런 뜻으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네. 내가 쓴 글입니다. 네. 예. 여기는 그냥 서구예요. 뭐 별다른 게 꽂혀있지는 않고 우리 들어와 보세요. 이건 나의 그 비밀의 방. 여기도 좋네요. 여기는 이런 방이 있을 줄 모르니까 작지만 여기는 뒷숲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비밀의 방, 책 읽는 곳이죠, 주로. 아. 예. 뭐 책이나 담겨 있는 미니 도서관 같다고 해야 될까요? 입구서부터 들어올 때부터 쭉 책부터 보이고 내가 여기 있는 책을 다 읽지는 않았어요. 아, 읽지는 네. 않았고 그래도 많이 꽂아놓으면 다 읽은 것 같은 느낌으로 위로가 되거든. 그래서 여기는 내가 글 쓰는 방이지요. 아, 네, 굉장히 아늑하네요. 여기가 좋은 건 호수가 잘 보인다는 거죠. 앉아있으면. 오, 그러네요. 예쁘죠. 와. 호수가 이게 환히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풍경을 보면서 여기 앉아서 보통 글을 쓰고 있고요.
네. 그럼 주로 이곳에서 네, 여기서 작업을 글을 쓰죠. 여기 뭐 글 안 써도 네. 한번 제니파 씨 앉아 보세요. 네. 앉아서 호수를 보세요. 아,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 돌리면은 사진이 보이죠. 내가 여기로 오면서 Hanging on the wall is an inspirational photograph. So what is the significance of this photo? 보통 이제 나이든 작가가 고향으로 왔으니까 나는 작가로서는 네. 나이 들어도 늙은 짐승처럼 살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 고독하고 그렇지만 아직도 전투력이 떨어지지 않은 사자. 저걸 네. 내가 꼭 걸어야겠다. 저것처럼 살아야지. 적어도 글을 쓸 때는 네. 여기 뭐 글 쓰다가 게을러지면 의자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내가 저걸 봐요. 사자를. 네. 저를 보고 아 사자처럼 더 열심히 일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작가님께서 뭐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특별히 애착이 가는 작품이 있다면 어떤 작품일까요? 아, 그래서 내가 데뷔 후 43년 됐습니다. 네. 거의 한 50권의 소설을 썼죠. 특별하게 애착이 가는 작품. 네. 애착이 가는 자식은 누구냐고 묻는 것과 같은 질문이죠. 난처한 질문이긴 하지만 네. 작가도 개인으로나 개인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자전적인 빛깔, 내가 경험했던 것들이 더 많이 깊이 들어가 있는 소설들이 아무래도 더 마음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런 소설 중에 하나가 여기 어디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있네요. 이거 논산에서 살던 내 10대의 기록입니다. 더러운 책상. 제목이 이래가지고 책이 별로 안 팔렸어요. 더러운 책상이랑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예, 우리나라 교육열이 참 대단하잖아요. 모두 깨끗한 책상에서 공부했더라면 나라가 훨씬 잘 됐을 거예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반은 나라를 못 쓰게 하는데 일조하고 있고 반은 나라를 구하는데 일조하고 있죠. 더러운 책상은 실존적인 제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런 뜻인데 나의 10대를 기록한 소설인데 독자들에게는 뭐 많이 어필이 안 됐지만 나는 늘 이걸 못 읽는 책 중에 하나예요. A prolific novelist who provides deep insight into human emotions and psychology through lyrical yet realistic works. Stay tuned to learn more about Park Bom-shin. Okay, 저희가 자리를 잡고 대담을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작가님을 이제 해외 시청자분들에게 조금 네. 더 잘 알리기 위해서 예, Q&A 감사합니다. 코너를 준비를 했거든요. 그랬어요, 간단한 예. 질문들을 준비를 했는데요. 자, 겁나는데? 시험 보는 것 같아서. 자, 네. 세 가지입니다. 네. 이름하여 Who is 박범신? 아, 예. 박범신, 그는 아, 예. 누구인가? 아, 자, 준비되셨죠? 떨려요. 네, 1번. 첫 번째 질문인데요. 예. 자, 언어의 마술사. 네. 언어의 마술사. 이게 과연 무슨 말일까요? 책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쓰셨잖아요. 집필을 네, 굉장히 네, 40번 네, 넘게 네, 하셨는데 네. 제가 듣기로는 같은 문장을 네. 반복적으로 쓰신 적이 없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창작의 매력이지요. 네. 뭐 나도 좋아하는 낱말도 있고 그래서 혹시 네. 자주 쓰는 낱말을 독자들이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문장은 하나의 구조니까 네. 구조화된 똑같은 문장을 수십 권의 소설을 썼지만 반복해서 쓴 적은 없죠. 네네. 뭐 작가는 지금까지 썼던 문장을 다 버리고 쓰러뜨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작가가 가진 행복의 하나라고 할 수 있죠. 또 문학에서 언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의미 전달의 언어가 아니거든요. 네. 뭐 이를테면 보통 사람들은 하늘이라면 쪽을 가리키는 거 아니에요. 네. 문학에서 하늘은 내 가슴을 가리킬 수도 있고 아. 내 자신의 어떤 마음속에 보이지 않는 꿈이 하늘일 수도 있고요. 네, 네. 모든 작가는 다 당연히 그런 다양한 빛깔의 언어에 대한 감수성이 예민해서 언어의 마술사라고 불리워야 되고 네. 불리울 권리도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 만족하시는 거죠? 기분 좋으시죠? 예, 언어의 마술사라는 말을 들으면
대단히 행복하지요. 네, 네. 예. 없대요. 네. 더 네. 맛을 더 써야 되겠구나. 네.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습관적으로 같은 단어를 물론 쓸 수 있지만 문장도 예.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를테면 사실은 가장 좋은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네. 절실할 때 나오는 말. 이를테면 우리가 뭐 어떤 벼랑 끝에 서 있다고 느낄 때 네. 어머니 하고 부를 수 있죠. 네, 네. 문학이 그걸 이길 수는 없어요. 그 절실할 때 나오는 문장이 최고의 문장이죠. 자, 2번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네. 2번 질문은 좌질투 우변덕. 한때 내 별명이었는데. 네, 어떤 대단한 질투와 또 변덕이 있으시길래 이런 별명을 갖게 되셨어요? 뭐 돈이나 뭐 높은 자리에 있다고 내가 질투해 보거나 그런 적은 없고요. 네. 가끔은 도스토옙스키를 질투하고도 하고 네. 또 나보다 더 뛰어난 문장을 구사하는 작가들이 질투나지요. 속상하고 절망하기도 하지요. 네. 아마 그런 뜻이 담긴 것 같고요. 변덕은 글쎄요. 나는 한 번도 내 마음이 한자리에 머물렀던 적이 없었거든요. 너무나 가변적이죠, 생각하면. 변덕이라는 말 속에 나의 그런 캐릭터가 포함됐다고 봐요. 네. 그래서 좌질도 우변덕은 나는 이 별명이 나의 평생 작가로서 시종에 살 수 있도록 뒤에서 강력하게 밀어준 굉장히 훌륭한 에너지원이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네. 지금도 여전히 질투와 변덕으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3번 네.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 예. 영원한 청년 작가. 그것도 내 별명이나 다름없네. 네네. 예. 거의 수식어처럼 따라다니는 네, 영원한 예. 청년 작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아, 예. 두 가지 생각이에요. 네. 하나는 청년이라는 거 열정적으로 사는 느낌이잖아요. 네. 잔 콕트가 그런 말을 했는데 청년은 안정가의 주식을 사지 않는다. 불안정한 주식을 산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모험적이고 요즘에 청년들은 사실 안전한 주식을 더 먼저 사는 경향이 있지요. 이 자본이 청년들을 다 먹어버렸으니까. 근데 그 대신 청년은 또 열심히 일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청년 작가라는 말을 요즘 들으면 생물학적 나, 그러니까 나이 먹은 나는 부담돼요. 아, 이거 사양하고 싶어요. 네. 계속해서 뭘 써야 될 것 같고 계속해서 모험과 도전과 열정으로 살아야 할 것 같은 강박을 주지요. 뭐랄까 작가의 본체, 이게 상상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작가의 본체는 사실은 나이가 없어요. 나이 먹지 않는 짐승이 이 안에 들어있죠. 어떤 사람들이 당신 어떻게 소설 평생 쓰냐고 그래요. 아니야, 나 여기 늙어가지 않는 짐승이 하나 있어서 네. 걔가 하는 말을 남몰래 듣고 받아 쓰는 거야.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좀 과장이겠지만 또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는 영원히 청년이어야 하는 거지요. 네. 나뿐만 아니고 모든 작가는 난 그렇다고 보고요. 자기 갱신에 대한 욕망이 있다면 여든 네. 살이라고 하더라도 네. 청년이고 자기 갱신에 대한 욕망이 없이 오로지 안락한 삶을 꿈꾼다면 그래서 인도로만 따라서 걷겠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20살이라도 늙은이 아니겠어요? 생물학적 나이는 호적이 쓰여 있는데 호적은 폐기된 지도 오래됐기 때문에 나는 뭐 호적이 없어요. 호적이 없고 내 감수성이 나이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청년 작가는 나의 꿈이기도 하죠. 너무나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 이 세 가지 질문 분명 뭐 짧은 질문이긴 네. 했는데 네. 작가님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이 알 수 있는 네, 그런 코너였던 것 같습니다. 준비 감사합니다. 잘했네요 저희가. 제 비위에 잘 맞는 Q&A를 준비해 주셔서. 이제 작품에 대해서 좀 여쭤볼까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작품 집필을 시작하실 때 어디에서 어떻게 영감을 얻으시는지 궁금해요. 천지 사방에서 얻죠. 제니퍼를 1시간 만나고 10권의 소설을 쓸 수도 있어요. 아, 정말이요? 나한테
뭔가 온다면. 네네. 그래서 어떤 그 정도라고 말할 수 있는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네. 상처받기 쉬운 상태의 예민한 생각으로 사람을 보고 자연을 보면 언제나 여기에 그림자가 남지 않아요. 윤둔조 선생은 잎새이는 바람 소리에도 나는 괴로워했다고 그러잖아요. 바람이 흔들리는 나무에 왜 괴로워해야 됩니까? 근데 작가나 시인은 그림들이 그리움이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은 자국이 남죠. 문학이라는 건 인간의 오욕출정을 디테일하게 기록하는 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 만나고 저 시름소리도 나고 한숨소리도 나고 웃음소리도 나고 사랑하고 울고 하는 저 저작거리 네. 저기에 수많은 소설들이 흘러다니고 있으니까 뭐 예민하다면 지나가기만 해도 내 어망에 걸리는 거지. 너무 쉽게 대답하네. 정말 쉽게 대답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굉장히 어려울 것 같은데 너무 쉽게 말씀을 해주시니까. 네. 그리고 작가들마다 창작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창작 네. 스타일이 다 다를 것 같은데 어떤 스타일을 가지고 작업을 하시는 게 있을까요? 이번에 신가로 나온 당신을 예로 들어서 짧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걸 네네. 어떻게 이론적으로 말하는 건 재미가 없을 것 같고요. 이를테면 작년 재작년에 우리 그 장인어른께서 네. 치매에 걸려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날 문병을 갔더니 그 요양병원인데 병실에 이 손발을 묶어놨더라고요.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네. 그리고 집에 돌아오고도 여러 날 그게 마음이 무거웠지요. 그래서 이걸 뭔가 이 삶이 가지고 있는 유한성의 어떤 슬픔이 나를 굉장히 압박하더라고요. 근데 소설 쓸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잠을 자는데 이틀 연속 꿈을 꿨어요. 꿈을 봤는데 어떤 꿈이냐면 내가 치매에 걸려 있는 모습을 마치 유체 이탈을 한 것처럼 내 자신이 보는 꿈이죠. 아, 네네. 치매 걸린 내가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치매에 대한 공포감이 있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공포감이 있으니까 이제 각계 저 정면 승부를 해야지.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좀 책을 봐야겠다. 치매에 대해서 책을 보고 있는데 어떤 날 가수 최백호의 기류에서라는 노래를 우연하게 라디오에서 들었어요. 네. 그 순간 이 소설 거의 전부가 노래 한 곡 듣는 3분 사이에 플롯이 생겨나는 느낌이었어요. 머릿속에 당연히 100% 플롯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몸에서 이렇게 버튼을 누르듯이 나한테 신호가 와요. 이제 너는 쓸 수 있어. 그 전까지 그 최백호의 노래를 들으면서 그 역연대기라고는 근본적인 플롯이 떠오르지 전까지는 치매에 대한 막연한 공포와 관심, 그래서 치매에 대한 책들은 읽었지만 소설 쓴다는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노래 한 곡 듣는 한순간 플롯이 결정되면서 나한테 강력하게 벼락치듯 이제 넌 쓸 수 있어. 이거는 치매에 걸린 남자가 60대, 50대, 30대, 40대로 기억이 차츰 소멸되거든요. 소실되거든요. 처음에는 가까운 기억이 소실되고 점점 먼 기억까지 소실돼 어릴 때의 기억만 남는 게 일반적인 병증이라고 할 수 네. 있는데요. 그러면 역연대기로 한 인간을 그릴 수 있겠네 하니까 머릿속에 당연히 100% 플롯이 완성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서점에 가서 당연하게 치매에 대한 책을 한 50권 샀지요. 굉장히 나 지금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책이 많으면 마음이 놓여요. 그거 다 읽어보지도 않아요. 서점 뒤에다 이렇게 사놓고 소설 쓰다가 자신 없으면 책만 이렇게 들여다봐도 뭔가 알 것 같거든. 그래서 한 50권 갖다 놓고 틈틈이 보면서 마침내 당신이라는 슬픈 소설을 쓰기 시작했죠. 되게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작가는 은밀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작업에 도달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작가님의 작품들이 유난히 다른 매체를 통해서 많이 소개가 되기도 하잖아요. 뭐 영화로도 보여줄 수도 있고, 뭐 뮤지컬, 네, 연극, 네. 미술이나 음악으로도 표현이 될 수 있는데. 무용을 공연한 적이 있습니다. 네네.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항상 뭐 여행하는 기분이 있죠. 내가 제공한 텍스트로 이게 어떻게 해석되어서 어떤 작품이 나올지 늘 설레면서 기다리는 편이지나 호기심이 많기 때문에. 네. 마치 낯선 곳에 여행하는 기분. 그래서 타인처럼 작품을 기다립니다. 그래서 매우 즐겁게 기다리는 거지요. 지금은 고산자라고 하는 그 대동여제도를 그린 김정호의 내 유일한 역사 소설인데. 네네. 그거는 그 흥행의 귀재 강우석 감독이 열심히 지금 찍고 있습니다. Park Bum-shin's novel, Gosanja, was published in 2009. The story centers on Kim Jong-ho, a geographer and cartographer who compiled Daedongyeojido, considered the most accurate scale map of Korea from the Joseon Dynasty. The film adaptation of the same name began shooting on August 17, 2015. Anticipation is building for the silver screen adaptation of Park Bum-shin's book. 그 작품을 영화화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네. 그런 뭐 연락을 받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예, 그 강우석 감독이 캐나다에서 전화를 하셨더라고. 네, 캐나다에 네. 쉬러 가셨다가 그 소설을 두 번째 정독하시고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딴 데 영화사 넘기면 안 된다고. 네. 그래서 기다렸죠. 한 20일쯤 후에 오셔서 이제 결국 강우석 감독하고 그 작품을 계약하고 지금 촬영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강우석 감독이 흥행에는 계속 성공을 해왔기 때문에 감독에게 이 작품이 잘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하지만 누구든지 모든 작업자는 자기 한계를 벗어나고 싶어하는 욕망을 갖고 있어요. 나는 강우석 감독이 지금까지 했던 작품과 다른 어떤 카드를 이 영화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한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건 나한테 매우 기대할 수 있는 지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내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개봉 때. 하지만 은고에 대한 얘기를 벌써 굉장한 화제가 됐던 영화잖아요. 네네. 2012년도에 네네. 나왔었죠. 그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랑에 많은 포커스가 되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뭐 그거에 대해서는 그 영화도 한 영화로 볼 때 네. 소박한 관객으로 볼 때 좋은 영화라고 난 느껴요. 네네. 정지우 감독이 좋은 영화를 만들었지요. The main protagonist of the story is Lee Jo-kyo, a revered poet in his 70s who dedicated his entire life to poetry. While holding him in great admiration, his apprentice is at the same time envious of his genius and natural talent that he himself lacks. When a curious and beautiful teenage girl, Eun-kyo, enters their lives, their conflict rises to the surface. It's the movie Eun-kyo, an adaptation of Park Bum-shin's novel that sheds light on the innate admiration for youthful exuberance and insatiable desires. 한국 영화 시장을 전제하고 볼 때 누가 이른 노인네가 주인공은 소설을 영화로 찍으려고나 하겠어요. 영화판은 지금 그야말로 이 자본주의가 다 석권을 해버려 있는 상태니까. 네. 그리고 또 영화 자체로도 늙는 슬픔도 잘 표현했다고 보죠. 네네. 그러나 한 권의 소설 속에 그의 전 인생이 들어있는데
그걸 아마 1시간 반 정도 영화에 다 옮기기는 감독 입장으로도 역부족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서 약간 좀 아까 말했다시피 영화는 조금 러브 스토리에 집중돼 있고 네. 원작은 삶의 유한성 문제, 어떤 존재론적 본뇌에 집중돼 있다고 할 수 있어서 그 격차가 좀 있지요. 원작자로서 약간 조금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그 정도 영화면 좋은 영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 중에 네. 가장 그래도 애착이 가는 인물이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뭐 은교의 이적유 노인도 애착이 가요. 아, 네네네. 내가 되고 싶었던 노인이에요. 아. 그 캐릭터의 어떤 면, 모든 면을 담고 싶으셨나요? 아니면은 나이 드는 거는요. 네. 나도 이제 조금 나이 들어서 느끼는 건데 삶의 테두리를 끝없이 줄여가야 되는 것을 견디는 일 같아요. 옛날 같으면 이렇게 이런 그라운드를 내 삶의 그라운드로 생각하다가 네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예순, 일은 여든이 되면 나이 먹으면 나이 먹을수록 노인답게 행동하라는 이 어떤 그라운드 같은 것이 있어요. 이게 점점 좁아서 네. 마지막에는 감옥 같은 곳에 홀로 있는 것이 노인이죠. 돌같이. 그걸 어떻게 잘 견뎌가느냐 하는 것이 이 늙어가는 고통의 핵심이고 아름답게 늙어가는 길을 찾고 싶은 마음이 있죠. 소설을 통해서도 나는 그걸 모색하고 있고요. 특히 이 사회가 말하는 바 나의 문화에는 나는 굴복하고 싶지 않거든요. 난 점점 빼는 일 없어요. 운동화도 젊은 애들이 신는 거 이건 슬리퍼 신었네. 나는 20대 애들이나 신는 운동화를 신고 네. 저기에 있는 내 차는 2천만 원짜리 소형차 노란 거예요. 노란 차요. 네. 저런 것들은 일종의 노인에게는 금괴된 것들이지. 이 은교의 이적은 노인은 그 우리 사회가 그려놓은 노인의 어떤 금기를 넘어가고 싶었던 욕망으로 패가망신하는 노인이잖아요. 네. 나에게 왜 그런 욕망이 없겠어요. 감추고 있는 중이지만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도. 작가님께서 남녀노소 정말 두텀 팬층을 확보하고 계시잖아요. 작가님 혹은 작가님의 이제 작품의 어떤 점 때문에 이런 많은 사랑을 받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비결이 뭔가요? 그 사실 뭐 독자들한테 인터뷰를 해야 할 질문인 것 같아요. 내가 말하기도 민망하고 다만 나는 젊어서 독자들이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네. 은규라는 소설도 있고 해서 요즘에는 그 내 오리지널 독자들이 아들, 딸들이 여기도 많이 찾아오고 그래서 네. 그 대를 물린 독자를 갖게 됐죠. 네. 작가로서는 너무 행복한 조건이라고 봅니다. 글쎄 내 문학이 가지고 있는 여러 특성 중에 하나는 어떤 감수성이고 또 하나는 그만한 또 보편성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지 않겠나. 나의 소설에 자기들이 슬픔, 자기들이 상처가 전혀 깃들어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누가 내 책을 읽겠어요. 네. 그런 점에서 독자들이 내가 갖고 있는 그런 감수성과 보편성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네. 독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인사드렸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공간이 이제 여기 찾아오는 팬들, 네. 독자들을 위한 공간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네. 말씀을 하셨는데 특별히 이 공간을 이제 독자들에게 혹은 뭐 팬들에게 이렇게 오픈을 해놓으시는 이유가 있나요? 멀리서 온 독자들이 날 보지도 못하고 네. 차 한 잔 못 나누고 나는 가는 게 이제 미안해서 1년에 한 번 여기서 오픈하우스 행사를 해요. 아, 이 집을 공개합니다. 하루는. 네. 많은 독자들이 그냥 헛걸음하는 독자들한테 그러지요. 다음에 오픈하우스 때 오세요. 그래서 박범신 문학제 그런 이름으로
서재든 어디든 다 다닐 수 있고 여기서 나하고 같이 노래하고 막걸리도 마시고 그런 네. 행사를 합니다. 이렇게 독자들과 함께하는 시간, 함께하는 시간이 작가님께 어떤 영향을 끼치나요? 독자들이 없으면 작가가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독자와 나 사이에는 항상 오해가 존재해요. 아, 어떤 네. 오해가? 뭐 작품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니까 그 해석에 따라서 나하고 엇갈리기도 하고 만나기도 하지요. 네. 내 뜻에 맞추어서 내 작품을 해석하는 독자는 거의 없어요. 좋은 소설은 더욱 그렇겠지. 좋은 소설일수록 독자 오해가 깊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네. 해석의 여지가 많은 소설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독자는 나에게 큰 힘이고 나의 사랑이지만 또 동시에 나의 무서운 비판자 이고 네. 심지어 적이기도 하지요. 네, 네. 또 사소한 걸로 오해봐서 토라져 있는 연인이기도 하고 네. 그래서 거기에는 다양한 애환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네. 난 당연히 독자들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일상에서는 매우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고 다만 소설을 쓸 때 작업에 딱 들어가면 네. 그 수많은 독자가 지워지고 없어요. 작가는 일종의 독재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독자를 독자의 가슴 속에 그대로 옮겨놓으라고 하려고 하는 거지 독자와 타협하려고 하는 것은 작가가 아니라고 나는 보거든요. 그래서 네네. 소설을 쓸 때는 독자는 다 잊어버리죠. 나는 내 이데올로기, 내 감수성 그걸 단독자로서 하는 것이죠. 네. 네. 소통을 그래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소셜 네트워킹 사이트, SNS 예를 들어 뭐 트위터 같은 경우도 내가 트위터도 하고 네네. 또 네이버에 최초로 인터넷 연재를 내가 최초로 촐라체라는 소설로 했어요. 네. 페이스북에 쓴 글들을 모아서 나의 사랑은 끝내지 않았다 산문집도 낸 적이 있어요. 네. 지금 트위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준비를 여기 딱 해놨습니다. 네. 지금 트위터의 페이지를 제가 열어놨는데요. 여기 올리신 글 중에 네, 뭐라고 올렸어요? 네. 어제도 올렸는데 내가. 네네네. 쭉 굉장히 자주 올리신 것 같아요. 호수는 흐리다. 냉동실을 뒤지다 오래된 김치찌개 발견. 생일 선물 같은 이것을 데워 혼자 아침을 먹는데 인사하듯 새가 유리창을 쪼고 간다. 살아있다는 게 경이롭고 그리운 사람들이 이 땅에 함께 숨쉬고 있다는 게 고맙다. 그리고 또 당신 고마워요. 아, 그거 오늘 아침에 올린 거네. 네. 오늘 아침 내가 70살 생일입니다. 네네. 한국에서는 칠순이라고 그래가지고 Happy birthday. 의미 있는 날로 생각하죠. 네. 여기서는 내가 아내가 서울에 주로 있어서 독거노인으로 살잖아요. 네. 항상 먹을 게 없어요. 난 조리는 요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역시 70살 생일인데 먹을 게 없어서 냉장고를 뒤지니까 네. 묵은 김치찌개 하나가 나와서 그릇 딱 하나하고 숟가락 딱 하나 가지고 네. 아침을 해결하고 쓴 글인데 역시 이제 70살 생일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멀리든 가까이든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이렇게 함께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이 너무 고맙고 네. 그거를 트위터에 썼네요. 젊게 살으라는 뜻이지? 다섯 개. 50세의 나이를 살으라는 뜻으로 알았죠. 네. 이렇게 오늘 생신 때문에 생신 축하드리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저희 사실은 오늘 약속이 되어 있으셨나요? 아니, 저희 약속 안 하고 그냥 무작정 쳐들었어요. 독자분들, 팬분들이신 거죠? 예, 나는
작가 중에는 연예인처럼 팬클럽도 있어요. 우리 팬클럽 부회장님. 아, 네. 대전에 사시고. 네. 여기는 이제 오카리나 연주자예요. 네. 유명한 분이신데. 네. 여기는 산악인, 여성 산악인. 네. 오지 탐험가. 그래서 대전권 나의 그 팬클럽 멤버이고. 네. Fans from all walks of life came to celebrate Park Bum Shin's birthday. 일단 팬클럽 해야지. 그럴까요? 네. He considers his fans who have supported him throughout the years as friends and family. 지금까지 이렇게 축하 하객으로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이렇게 네. 얼마나 자주 모이세요? 저희는 보고 싶을 때. 어쩌다가. 네. 근데 오늘 같은 날은 정말 기대 안 하시고 생각 안 하고 계셨는데 네, 이렇게 네. 딱 오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내가 복이 많죠. 그런 생각. 아, 말년은 아직 아니지만 어쨌든 올해 우리 나이로 70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사랑에 있어서는 인생을 실패한 건 아니구나 뭐 그런 생각. 가짜 사랑은 아니지. 그럼 생각하시게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떤 작가님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선생님 뭐 이렇게 하고 좀 자꾸 연세 있으시다고 선생님 보시는데 저는 큰 오빠 같은. 아, 네. 네. 선생님한테는 늘 장난을 툭 쳐도 네.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렇게 한 번 툭 치면 세 번 툭 치실 것 같아요. 세상에 대해서 여성에 대해 호기심 많으시고 에너지가 넘치시고. 남자들은 사랑을 잘 모른다. 우리가 남녀 공이 다 마음속에 진정으로 갈망하는 건 사랑이겠지. 꼭 연애 그것이 아니래도 네. 사랑일 텐데 이 사랑의 길을 남자들은 잘 못 찾는 것 같아요. 남자들은 평생 사랑의 문제에서 헛다리 짚고 사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여성이 위대한 거지. 여성은 어머니가 될 수 있잖아요. 항상. 네. Remains devoted to literature, his greatest passion in life and reason for existence. Park Bum Shin has earned people's respect with numerous thought-provoking books over the past few decades. And we can't wait to see what he inspires us with next.